이어서 서버 헬로우입니다. 서버 헬로우는 두 번째 단계죠. ES 우리 그림에서 보시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 첫 번째 클라이언트 헬로우, 두 번째 서버 헬로우, 이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데이터 내용도 동일하고 코드도 동일해요. 코드도 동일한데 이전과 다른 점은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역할과 서버가 베리파이 하는 역할, 이것이 서로 바뀌어 있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죠? 여기 바뀌어 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부분과 서버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중간에 누군가 훔쳐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훔쳐보는 사람은 요 B도 알고 있고, 훔쳐봤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요 B를 뽑아내고, 그리고 네트워크 아이덴티파이어도 알 수 있고, 여기서 암호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처음부터 암호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A도 알고, 여기서도 A도 뽑아내고, 여기서도 N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브스 드로퍼, 줄여서 이브라 그럴게요. 이브는 A와 N과 B, 에피머를 키죠. 그죠? 그 세 가지를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끝났죠. 이브가 알 수 있는 것은 N과 A와 B, 이브스 드로퍼, 중간에서 훔쳐보는 사람입니다.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둘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시크릿 키는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은 그것이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프라이빗 퍼블릭 키 알고리즘 공부했었죠. 그죠? 이전에 우리가 RSA 기반 혹은 또 뭘 했었나요? 리피 커버 기반의 베이스드 프라이빗 크립토그래피 중급 3년차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퍼블릭 프라이빗 크립토그래피에서 어떤 셰어드 키, 셰어드 시크릿 키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을 공부했었죠. 셰어드 시크릿 키 했는데, 이번에는 RSA-EC 방식이 아니라 솔트 방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솔트, NACL 보시면은 요 NACL 있잖아요. 요 방식을 이용해서 똑같은 걸 만들어냅니다. 상환 방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shared secret AB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만드는 거 NACL scala multiplication. scala 곱하기는 우리가 머신러닝 공부할 때 배웠던 거죠. 그죠? 혹시 이 부분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구글 유튜브에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매트릭스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칸 아카데미도 있고 여기 밑에 있는 또 다른 오르가닉 케미스트리 튜터, 우리 요걸로 예전에 공부했었는데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거 요거 보시면은 머신러닝 할 때 우리 배웠던 거 똑같습니다. 머신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었잖아요. 그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클라이언트 에피머를 SK, 서버 에피머를 PK, 또는 이번에 A와 D에는 B, 대문자 B예요. 소문자 A와 소문자 B, 그리고 소문자 A와 대문자 B 있는데, 대문자 B는 대문자는 롱텀이죠, 그죠? 그리고 소문자는 숏텀이고, 그 백그라운드가 진한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크릿이고,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경우는 대기색이 하얀 것은 파블릭입니다. 그죠? 그 위에 요 정의되어 있는 부분 헷갈리시면은 요 부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시크릿, 요거는 파블릭인데, 롱텀 시크릿, 롱텀 파블릭, 에피머럴 시크릿, 에피머럴 파블릭, 그죠? 그리고 롱텀 파블릭이고, 또 요렇게 돼 있죠. 요 서버 클라이언트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버가 알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시크릿, 롱텀 시크릿과 롱텀 파블릭, 그리고 자기의 숏텀 시크릿과 숏텀 파블릭, 그리고 네트워크 아이덴티파이어, 요 두 가지는 다 알고 서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내는 겁니다. 계산하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입력값이 좀 다르잖아요. 얘는 소문자 A와 소문자 B인데, 이
요의 A는 뭐죠? 이건 롱텀이고 얘는 B가 에피머럴이고 서버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가 에피머럴이고 B가 롱텀이잖아요. 서로 다르죠? 여기 있는 이 AB와 왼쪽에 있는 AB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NACL 뭐 크립토그래피 알고리즘으로는 이 결과가 같아집니다. 똑같은 이런 AB라고 하는 shared secret key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브스드롭은 뭘 모르나요? 여기 이 A를 모르고 왼쪽에 A를 모르고 그리고 서버 쪽에서는 이 B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키를 만들어낼 수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혹시라도 어쨌거나 그것은 뭐예요? 이브는 요 바탕색이 하얀 그죠? 바탕색이 하얀 에피머를 한 소문자 A와 에피머를 소문자 B 이 두 개는 중간에 숨쉬볼 수가 있죠. 그죠?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불안정하니까 하나를 더 만드는 겁니다. 그죠? 하나를 더 만들어요. 요걸 만듭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킵을 조합을 해서 완전히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완전한 보안이 될 수 있는 대화의 통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가 이 부분. 두 번째, 그러니까 서버가 헬로우 하는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진행되는 과정입니다.